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합성으로 거의 모든 지명이 경도인 서울의 지명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를 밝혀보겠습니다. 전주부, 전라도 전주의 군명을 견성, 완산, 안남, 비사벌, 승화, 순의 근이라고 합니다. 황제국, 주나라의 모국, 태빈, 빈주 혹은 빈국은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의 건국자 유방과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 풍패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신증동국여지순남의 전주부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고전 번역원의 신증동국여지순남 구격본에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영수하다. 주나라의 조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대입니다.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고 목조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왕이 빈을 떠난 때이다. 왕업의 기반이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전주가 항고조 유방의 고향 풍이고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 폐입니다. 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명백한 자료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일까요? 이 씨였던 견원이 전주인 완산주를 기반으로 황제를 선포했기 때문에 전주의 군명 견성의 견씨의 성을 갖게 된 것은 성치족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나도 풍패라고 하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순남 구격본 함경도 함흥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상강께서 함흥이 조정의 기업을 일으킨 땅이라 하여 특별히 용비어천의 새 악보를 내리시니 본부의 광영이 지극하다. 하물며 풍패의 도시인 고장인 이곳 인민의 부로들은 선왕의 창조하신 유적을 직접 보았고 라고 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순남에서는 함경도 함흥을 또한 풍패라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분명 자신의 본관이며 자신들 선조의 고향인 전주에 가 있어야 했는데 함경도 함흥에 가 있었다고 하니 상당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렇듯 전라도 전주 함경도 함흥의 풍패인 동일한 지역이었다고 우리의 지리지 교과서 신증동국여지순남이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전라도 전주가 함경도 함흥이었다네. 함양 함흥 함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함성 천령 호주 함양이라고 합니다. 호주란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천도한 호도로 조조는 자신의 고향으로 천도했던 것이며 이곳에서 허씨가 기출된 김해였던 것입니다. 김해, 김포, 금산, 금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결국 후 백제가 건국된 완산주가 전주 함양 김해로 이곳이 한양의 진산 화산에 있었던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들이었습니다. 전주와 장안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조의 도읍이었던 풍읍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주나라의 도읍 풍읍은 태빈인 전주인 풍패로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입니다. 풍패란 풍과 패가 합쳐진 단어로 패는 또한 삼국지의 영웅 조조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상황서순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당 현종이 안사의 난으로 장안인 한양에서 촉으로 몽진갔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이태백이 시로 정리한 것이 본 시입니다. 진나라는 황금소 만들어 촉도를 열었고 한수 흐르는 물은 은하수와 통하였네. 천자 행차로 성스러운 족족 남기시니 금성은 오래도록 지왕의 고을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금우, 금으로 만든 소, 금우도를 가리키는 말로 진에서 촉지방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요로이다. 수경주 면수편에 의하면 진해왕이 촉을 치려고 하였지만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다섯 마리 돌로 된 소를 만들어 꼬리 밑에 금을 넣었는데 이 소는 말을 할 수 있으며 금똥을 놓았다. 이를 탐낸 촉왕은 다섯 장정을 시켜 있는 힘을 다해 소를 끌게 오게 하니 마침내 촉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래하여 금우도라고 불렀다. 당대 흥원부의 금우현이 바로 이 금우가 지나간 곳이다. 이 금우도가 바로 조선의 우금치로 진나라가 있었던 곳이 함양과 진읍인 청수현이라고 했습니다. 청수현이란 청주에 있는 물로 전주가 풍패인 함양 함흥이고 이곳이 호도인 김해였으며 김해가 청구인 청주였다고 이미 밝혀드렸습니다. 19에 나오는 금성이란 전라도 나주의 군명으로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비단금자의 금성인 간다라라고 했습니다. 한양에 형성해 보이는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 전주인 풍패 함양 함흥 청주 김해이고 한양의 진산 화산 너머에 천왕님이 계셨던 금성에 촉이 있었던 것으로 당 현종이 한양 장안에서 함흥 전주의 국내성 금성천부를 지나 천안의 천물령인 검산령인 안시성을 통과해 천왕님이 계셨던 금성에 촉으로 옹진갔던 것입니다. 안수가 흘렀던 곳이 어디일까요? 안수,
한강으로 섬서성 영광현 파총산에서 발원하여 호북성 서북지방을 지나 항구를 경유하여 장안으로 흘러들어간다. 원학원 현지 흥호무편의 기록에 의하면 파총산은 금우현동쪽 28리 떨어진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파촉의 파총산 유역에 있는 곳이 한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한수인 한강이 장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했을까요? 한양이 바로 장안이었습니다. 상왕소순 남경가에서는 제왕주를 비단금자의 금성의 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곳이 제왕주였을까요? 당 현종의 아들 이형의 영왕동순가에서 제왕주의 정체가 나옵니다. 제사수를 인용합니다. 용이 서리고 범이 웅크린 제왕의 고을. 제사수의 식구에 등장하는 용반호구란 용이 서려있고 범이 웅크린 곳을 제왕의 고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디였을까요? 신증동궁 여지순남 구격본 경도의 형성을 이용합니다. 경도인 서울의 형성을 화산인 촉을 진산으로 삼아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라고 합니다. 왜 현차이나 역사라고 하는 제왕주의 형성이 경도인 서울에 나오는 것일까요?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의 동영상을 보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 현종 그리고 현종의 아들 영왕의 역사 속 무대가 바로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순남입니다. 아니 중국 역사 모든 무대가 바로 신증동궁 여지승남입니다. 한수가 한강으로 파총산이 경도인 서울의 촉에서부터 시작되어 장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한양이 바로 장안이었던 것입니다. 주 무왕이 은 왕주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풍읍 맞은편에 있었던 호땅으로 천도했다고 했습니다. 상기에서 풍읍은 전주인 풍패 김해로 이곳 풍읍이 장안이 시작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나라가 천도한 풍수 너머의 호땅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평양의 군명을 황제국 주나라의 소주의 수도였던 호경이라고 합니다. 대동강이 호경을 안고 흐른다고 했습니다. 황제국 소주의 수도 호경이 대동의 평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양의 대동강 너머에 있었다는 능라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능라로 안동은 경도인 서울과 한양의 진산에 있었던 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한성부의 군명을 인용합니다. 남경, 한양, 남평양이라고 합니다. 한성의 군명 남평양이란 평양의 남부로 한양 장안과 평양의 풍수를 사이에 두고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격본 주석에 풍패는 항고조 유방의 고향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격본 4-393이란 네 번째 책의 393쪽을 의미합니다. 아래 아넥스의 모든 말은 신증동궁 여지스남의 내용 그대로를 옮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독자분들은 왜 전주가 함흥차사의 무대 함흥이었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순남에서는 역사 속 전주가 현재의 위치가 아닌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나는 단지 이것을 밝힐 뿐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고 밝힌다는 대학교 교수부터 학자들까지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동궁 여지순남을 절대로 인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실감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익산군 군명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익양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루 당님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입니다. 이 곳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한 인물이 당고조 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노정 청심로 객관의 동쪽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와 경상도 영덕은 동일한 지명의 청심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원 화산 서원 효종 갑오년에 세웠고 현종 이민년에 사역화했다고 했습니다. 화산은 경도인 서울과 한양의 가운데 있는 진산으로 이곳에 있는 양지가 촉인 화양이고 성이 화성입니다. 이렇듯 거의 모든 지명들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김제군 전라도 김제의 군명을 벽골이라고 합니다. 건치 연역 고려 초에 전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인종 21년에는 현령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김제와 김해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김제가 전주의 속현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김해와 전주는 동일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고부군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제주의 군명 동영주란 영주의 동부로 전라도 고부의 동부지역이 제주였던 것으로 영주는 또한 진시황제 진나라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노정 전라도 고부의 신등에 금항로 객관의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대구의 노정에 금항로 객관의 동북 모퉁이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는 경도인 서울, 대도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금산군, 전라도 금산의 군명을 진내, 경량, 금계, 진례, 금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금성, 금산, 진해라고 합니다. 비단금제 금주에 있는 산이 금산이고 성이 금성으로 이곳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역사 속 간다라라고 했습니다. 요건 제원역 군의 동쪽 오리에 있으며 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원이란 제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주편에서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또한 제후국 제나라가 있었던 곳입니다. 진산군 전라도 진산의 군명을 옥계 진동 진주라고 합니다. 진주란 전라도 진원의 군명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전라도 진원과 경상도 계룡에 동일한 무민누가 있었는데 누정이 객관에 있었던 것과 객관 북쪽 동쪽에 있었던 것과는 구별하라고 했습니다. 객관에 있었던 것은 확실히 그 지역이지만 객관의 북쪽과 동쪽은 그 지역을 벗어난 근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경상도 계룡의 군명이 청주로 청주는 천부가 있었던 김해라고 했습니다. 여산군 전라도 여산의 군명을 여량, 호산, 지량초, 낭산, 알야산, 야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덕의 군명을 야시홀, 야송이라고 합니다. 야라는 지역에 있는 성이 야송이고 산이 야산입니다. 노정 전라도 여산의 노정에 세심당 객관의 동북쪽 구석에 있다고 했습니다. 세심당과 세심정은 동일한 지역에 있었던 건물로 경상도 창령의 신릉에 세심정 공간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창령의 군명이 하성 하산으로 상고사 황제국 한나라가 건국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만경현 전라도 만경현의 군명을 두뇌산 두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두씨가 개출된 곳이기도 합니다. 산천 군산도 대명일 통지에 12봉이 성처럼 서로 잇대어 있고 옛날에 군산정이라는 객관이 있었고 또 오룡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군산에 있었다는 12봉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군산의 12봉이 성천의 무산 12봉으로 성천은 초기 성도에 흐른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성천입니다. 임피현 전라도 임피의 군명을 피산 취성 시산 흠문 소도 실조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임피와 경상도 용산은 취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용주에 있는 산이 용산이고 하천이 영천입니다.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금구현, 전라도 금구의 군명이 구지지산 봉산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봉산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신증 동궁 여지산암에서 산을 인용시 동서남북의 모든 지명이 혼합되니 항상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는 김해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이며 고산도 고향의 지명이고 춘천의 군명 안양은 안주와 일치되는 지명으로 봉산을 사이에 두고 김해의 고향 안주가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루 금구의 보루를 인용합니다. 김해에 있는 산이 금산입니다. 금산사 모악산에 있는데 후백제 견원이 창건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고구의 시에 청구의 봄이 오니 해는 중천에 오르고 좋은 경치 구경은 농사철 아닌 때가 좋아라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금구를 청구라고 합니다. 청구와 청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김해와 청주가 동일한 지역에 있었습니다. 정읍현 전라도 정읍의 군명을 정촌 초산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이산의 군명을 초산 이주라고 합니다. 군명 초산이란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노정 전라도 정읍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전라도 정읍의 노정인 정자 이름을 낙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낙양의 성이 낙성입니다. 흥덕현 전라도 흥덕의 군명을 상칠 상질 장덕 흥성이라고 합니다. 흥해 흥양에 있는 성이 흥성입니다. 흥해 경상도 흥해의 군명은 곡강태와 의창오산 미질부성이라고 합니다. 흥양 상기의 군명들은 고향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이었습니다. 부안현 전라도 부안의 군명을 개화, 부령, 개발, 보안, 낭주, 혼량매, 희안이라고 합니다. 형승과 산천 변산천부 변산천부와 금송천부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변산 변산을 용주산이라고 부릅니다. 용주에 있는 산이 용주산으로 전라도 고부의 군명이 용주로 부안이 고부와 함께 용주산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 또한 제주가 있었습니다. 제주의 군명이 동영주로 영주의 동부지역이
제주였던 것입니다. 옥구현, 전라도 옥구의 군명을 옥산, 마서량이라고 합니다. 상계의 군명 옥천, 옥구는 동일한 지명으로 옥주를 구슬 옥자의 옥산이라고도 합니다. 옥산에 있는 하천이 옥천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오르봉은 나무가 없는 돌산으로 옥같이 반들반들하다고 해서 옥산이며, 용남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에 있는 연못이라고 했습니다. 용안현, 전라도 용안의 군명을 칠성 도내산이라고 합니다. 용안과 용주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용안에 있는 성이 용성이고 용성에 있는 연못이 용담입니다. 산천, 전라도 용안현의 산천에 모산, 현의 북쪽 일리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안현의 진산인 모산이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모산이며, 대진국 발해가 처음 건국된 동모산이기도 합니다. 창고, 전라도 용안의 창고를 인용합니다. 고부와 광주 목사가 용안의 역사에 등장했다는 것은 고부와 광주가 용성 용안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상계의 문구에서 용안을 용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에 영주 귀성으로, 영주에 있었던 산이 영산으로 서로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함열현, 전라도 함열의 군명을 감무라 함나라고 합니다. 고에서 라나는 땅의 의미로, 함나란 함양 함안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산천, 용산 현의 동쪽 오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산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진산으로, 함열에 가까운 곳에 초기인 서울에 용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산현, 전라도 고산의 군명이 봉산 난댕량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봉산이란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이 봉산으로, 이곳의 풍경이 봉상팔간입니다. 전라도 고산이란 고라는 지역에 있었던 산이 고산입니다. 경기도 고양, 경상도 고령, 전라도 흥양은 고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들이었습니다. 상계의 군명 중 고양, 고원, 고주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충청도 홍주와 경기도 풍덕은 해풍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고, 이곳에 있는 하천이 홍천이 됩니다. 태인현, 전라도 태인의 군명을 태산, 무성, 부성, 인의 대시산, 빙굴이라고 합니다. 태인의 군명 태산이란 태안에 있는 산이 태산입니다. 전라도 태인의 군명 무성이란 무주에 있었던 성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무진한 고주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주목, 전라도 나주의 군명을 금성, 금산, 진해, 발라, 통이라고 합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촉을 비단금자의 금도, 금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용성을 비단금자의 금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곳이 간다라입니다. 전라도 나주의 군명 진해도 밝혀봅시다. 진안, 진해, 진국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금과 진은 동일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창고, 고적, 나주의 창고와 고적을 영산창과 영산폐원이라고 합니다. 영주에 있었던 산이 영산이고 하천이 영천입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강주, 순안, 영주, 귀성이라고 합니다. 귀성이란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산을 가운데 두고 초계 나주와 천부가 있었던 영주의 귀성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광산현, 전라도 광산의 군명을 무진무주, 광주, 익주, 해양, 화평무진, 익양, 소속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익양,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광산의 군명 해양이란 또한 태양주, 박주인, 황해도 해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영암군, 전라도 영암의 군명을 월라낭주, 낭산이라고 합니다. 낭주에 있는 산이 낭산이며, 야산에 있는 성이 야성입니다. 영암이란 또한 영산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용주에 있는 산이 영산이고 하천이 또한 영천입니다. 상기는 고향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동일한 지명을 모으는 방법에 정석은 없습니다. 단지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확할 뿐입니다. 영광군, 전라도 영광의 군명을 무시, 무령, 오성, 정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노국의 영광전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신라 때의 제자가 한번 감탄할 만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경주에 노나라의 영광전이 있었던 것으로, 영광전이란 영광에 있었던 궁실이기도 합니다. 전라도 영광의 누정에 만경로,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간성의 누정에 만경로, 청간역 동쪽 수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수원과 강원도 간성은 수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었습니다. 함평현, 전라도 함평의 군명을 굴레, 닭이, 한풍, 모양, 모평, 기성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함평의 군명을 분석해 봅시다. 모양, 모평. 전라도 고창의 군명을 모량불이 모양이라고 합니다. 모양이란 한 나라의 공국자 하우인 김수로왕이 최후를 맞은 모산이기도 합니다. 기성, 강원도 평해의 군명이 기성으로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입니다. 노정, 관정루가 한평에 있다고 했습니다. 관정루와 관정령은 동일한 건물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충청도 공주의 노정의 취원루 객관 동쪽에 있으니 옛날에 관정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함평은 함양, 함안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인데 함양, 함안, 함흥은 한양장안이 시작된 금성천부가 있었던 전주, 풍패, 김해, 청주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고창현, 전라도 고창의 군명을 모량물이 모양이라고 합니다. 모양이란 하우인 김수로왕의 모대로 고창이란 고죽국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노정, 빈풍로, 객관 북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경도인 서울에 형성해서 빈풍이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고창인 빈풍으로 이곳이 빈주인 고죽국이었던 것입니다. 빈풍이란 고죽국이 있었던 곳의 지명이며 이곳을 전주풍패의 빈주, 빈국이라고 칭했습니다. 장성현, 전라도 장성의 군명을 고시, 갑성, 오산, 이성이라고 합니다. 장 땅이 장한 장주이고 성이 장성입니다. 이주에 있었던 성이 이성으로 이주는 카이퐁인 개봉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산천, 전라도 장성의 산천주를 인용합니다. 금오산, 현 북쪽 일리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금오로 금오산을 기준으로 장안의 장성과 천왕님이 계셨던 탕구트의 경주가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용두산, 현 동쪽 일리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용두산은 부산 중구에 이입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구격봉과 현재의 지리적인 비정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천왕님이 계셨던 용땅에 있었던 산이 용두산으로 장안의 성 장성이 촉과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진원현, 전라도 진원의 군명을 구사진해 구진이라고 합니다. 진원, 진주, 진산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노정, 무민로, 객관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계령의 노정에 무민로, 객관 동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계령과 충청도 청주는 청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지명으로 청주인 계령의 동쪽에 진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장현, 전라도 무장현의 군명을 송미지, 무송, 송산, 장사, 상로, 사도라고 합니다. 무장의 군명을 자세히 밝혀봅시다. 송산, 개성의 군명을 부소합, 송악군, 동비올,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무장의 군명 송산과 개성의 군명 송악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장사, 초한지와 삼국지에서 많이 나오는 지명이 장사로 장사군에 동정군과 창호군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였는가를 우리의 판소리 수군가를 통해 밝혀봅시다. 고고천변이라는 판소리 단가가 있는데 이 단가는 수군가의 자라가 토끼를 찾으러 동정으로 불쑥 솟아올라오는 장면으로 이를 인용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듣지 않는 판소리지만 한글 사용자라면 과거에는 누구나 들었을 수군가의 무대가 동정호라는 사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동정호에는 창우산과 황릉무의 주인공인 순임금과 그 부인 아황과 여행의 발자취가 동정호의 남쪽 소산강에 있었습니다. 그 동정호의 북쪽에는 악양루가 있었고 저 멀리 까마득히 하늘밤 무산시비봉이 하늘과 함께 높이 떠있다. 수군가의 무대 벽파와 창랑은 적벽대진의 무대로 동정호가 적벽대진의 무대였던 것이며 호북화남의 규준인 동정호의 동부가 오나라이고 남부가 초나라이며 동정호는 역사 속 강릉의 경포에 있었다고 했는데 강릉은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동정호 북부의 유명한 노각이 악양루입니다. 평양의 노정편에 악양루는 파릉의 유명한 다락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양천현의 군명을 천부가 있었던 파릉이라고 합니다. 동정호에서 천이인 천안 안주의 밖을 보면 그곳에 촉인 성도 성천의 무산시비봉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비의 애원인 황릉묘란 황주에 있는 묘이기도 합니다. 상기에 등장한 모든 지명들이 동정호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사도, 사도와 사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사주는 또한 진시 황제가 소관한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동방견문록에서 사주인 야치를 또한 곤명이라고 합니다. 상기는 철성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천부가 있었던 금성을 철성이라고 했습니다. 신중 동국 여지스남에서 사는 또한 부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이 무주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계속 전라도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